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오는 10월에요. 4대 종단이 함께하는 특별한 축제가 우리 지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세계 종교문화 축제라고 하는데요. 또 행사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세계 종교 평화협의회 나요인 집행위원장과 함께 축제 관련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창 바쁘실 때 이렇게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세계 종교 평화협의회 어떤 예.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그 세계 종교 평화 협의회는 그 저희 종교라는 개념과 네. 문화라는 컨텐츠를 엮어서 종교 문화 활동을 하면 그걸 통해서 그 상생과 협력, 갈등 해소라는 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원불교, 기독교, 불교 등 도내의 이제 주요 종교 단체가 모여서 네. 만든 사단법인입니다. 취지랑 뜻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4대 종단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좀 뭐 4대 종단이 함께 하게 된 계기는 예. 기히 5-6년 전부터 그 순례대회라는 그 대회를 통해서 네. 기히 한두 번 정도 전부 전체가 참여한 상태로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일부 종교 단체에서 어떤 의견상의 차이랄지 생각의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네. 그런 것을 다시 참여 쪽으로 하면서 이 지금 세계 종교 평화 협의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런 행사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주변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불교계가 한 2년 동안 불참하면서 내용을 좀 겪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불교계가 참석을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처음 취지가 종교 간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서 서로 모여서 같이 걷고 하자는 그런 목적의 순례대를 했었는데 예. 물론 거기에는 그 행사의 어떤 내용이랄지 또 그 어떤 절차랄지 어떤 명칭에 대한 해석의 차이 또 행정기관이 또 우리 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협력관계에 대한 의견의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참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종교 간의 이제 화합을 위해서 시작했던 것들이 다시 갈등을 일으켰다는 지적 받으면서 힘든 시기를 좀 보냈을 것도 같아요. 예.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갈등은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갈등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이제 도의 갈등 조정 위원으로 활동도 그러시군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갈등은 손에 있어서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다.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파국이 온다. 근데 그 파국 속에는 갈등이란 게 있다.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이 있고 쇠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우리 종교평화협의회가 다시 탄생을 하게 된 것도 네. 결국 이런 갈등 속에서 오히려 더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반합과 같이 변증법적으로 어떤 갈등이란 요소는 결국은 발전과 새로운 창조의 기틀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좋은 세계 종교 평화 협의회라는 이 단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또 문화 종교 문화 축제를 개최한다고 봐서는 그러면 이제 불교계가 갈등을 해소를 하고 다시 새롭게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불교계가 뭐 참여를 안 한 것이 예. 무슨 커다란 갈등이 있어서 참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그마한 어떤 종교 간의 해석의 차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불교계가 금년도 행사하는 전에 참여를 못한 것에 대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예.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더 주관적으로 금년도는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봐서 네. 이 행사의
주도적 역할을 하죠. 그렇군요. 금년도에는. 네. 네. 그냥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주도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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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왜 순례대회라고 했었잖아요. 예. 명칭도 바뀌었더라고요. 예. 예. 그 뭐 순례대회라는 명칭도 참 훌륭한 명칭이고 네. 또 그 순례대회를 바탕에 깔고 있었고 전에 순례대회를 추진했던 분들의 아주 훌륭한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단체가 다시 재결성, 재탄생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 활동했었던 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줘서 이런 새로운 단체가 발전적으로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캐치프레이즈가 아주 와닿던데요. 네. 이번 행사의 캐치프레이즈 설명을 네. 해주신다면요. 저희는 뭐 동행이면 동행이다. 이게 이제 한자말로 하면 같이 행동하면 같이 행복하다. 동행이면 동행이다. 우리 한글 용어로는 뭐 그렇게 어법상 그러지만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동행하면 같이, 동행이다. 동행이다. 같이 행복하다. 이건 이제 이 캐치프레이즈는 물론 종교인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네. 종교인들도 함께하면 같이 행복하겠죠. 여기에 일반인들도 일반 시민도 참여하면 같이 행복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 금년도 이 대회에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할까? 이 부분은 소외된 이웃,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랄지 네. 이탈 주민이랄지 또 소년소녀 가장이랄지 또 부르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이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행동을 함으로써 같이 행복을 느끼는 그러니까 종교가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화두 이걸 던진 의미에서 동행하면 동행이다. 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그럼 이번에는 뭐 도보 행진이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 순례 대회의 장점 그러니까 같이 걷고 같이 종교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일단 개막식 행사를 금산사에서 10월 15일 날 하거든요. 그러면 개막식 행사가 저녁 7시입니다. 네. 그 전에 오후 1시부터 저녁 5시 사이에 각 종교별로 그러니까 원불교가 원평에 있는 원평 교당에서 또 기독교는 기독교 그 금산교회에서 뭐 불교는 뭐 귀신사에서 이렇게 각 그 주변에 있는 그 거점지에서 금산사로 걸어서 걸어서 각 종교가 걸어서 금천 금평 저수지에 모입니다. 네. 그 자체가 각 종교가 여러 물줄기가 네. 한 호수로 모이는 그러니까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바다로 모이듯이 저희 모든 종교들이 금평 저수지 쪽에 같이 합류를 해서 네. 같이 모여서 예. 개막식장에 들어오는 그런 순례의 한 형태를 보이고 예. 아직 그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 천주교 예. 저희들 그 성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치명자 나바이 있고. 나바이 네. 성당에서 저쪽 천호성지랄지 이쪽까지 전과 같이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이 순례를 하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지금 천주교와 협의 중입니다. 천주교 측에서 이걸 저희들하고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아직 그건 이제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그런 것들 그리고 각종 그 문화 행사나 이런 행사도 네. 결국은 순례와 문화 콘텐츠가 합해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상상만 해보면 그림 예. 자체가요. 예. 그 기존의 대회를 치러다 보면 일반인들도 많이 참가를 하던가요? 어떻습니까? 그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 종교문화축제라는 것, 또 예. 각종 축제라는 게 자기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예.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는 모든 일반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문화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소외된 이웃, 일반 시민, 종교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 그래서 모든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뭐 네. 브라질의 상파울로 이런 축제랄지 일본의 어떤 불의 축제랄지 뭐 저쪽 네덜란드의 축제랄지 뭐 토마토 뭐 이런 축제랄지 이런 보면은 네. 포도 축제랄지 프랑스 이런 걸 보면 이 어떤 전 그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그런 속에서 우러나는 맞아요. 맛이 진짜 축제의 맛이지 네. 뭔 주최 측이 네. 의도적으로 끌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축제는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공연이 좀 다채롭고 예. 좀 풍성해야 되는데 지금 공연 준비도 잘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조금 세밀하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예. 먼저 저희들이 소개하는 개막식 행사. 예. 아, 개막식 행사는 뭐 여러 종교가 함께 하지만 뭐 기독교 계신 분들은 사찰에 오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이번에 기독교에서 열린 마음으로 사찰에서 개막식을 합니다. 그래서 금산사에서 네. 대적광전 앞에서 예. 개막식을 하는데 이 행사에는 뭐 여러 종교 단체 지도자 종교인들 모두 참여하고 그 특히 개막식장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소외된 이웃들 동네 전체에 그 다문화 가정이랄지 소년소녀 가정 또 이게 북한 이탈 주민 이런 네. 외국인 노동자까지 네. 참여해서 예. 그들이 그 앞좌석에 앉는 예. 그들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종교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바가 뭔가를 보여주고 예. 거기에 또 대중성을 약간 가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종교적인 문화 축제에 플러스 알파로 저희들 뭐 서울대 박인수 교수 어떤 성악도 좀 있고 네. 또 제가 지금 절충 중에 있는 송창식 가수도 좀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네. 거기에 조금 의미를 부여하는 대중성이 가미된 그런 개막식도 준비하고 있고 기대됩니다. 네. 네. 폐막식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국 전통문화센터 전주에 있습니다. 네, 네, 네. 거기에서 천상의 목소리라고 해서 북소리라고 해서 청소년들인데 저희들은 청소년 하면 보통 정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네. 저희는 대안학교 아이들 그리고 조금 중도에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 네. 이 아이들이 참여하는 폐막식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 천여 명이 네. 타악기 그러니까 꼭 북만이 아니라 모든 두드리는 악기를 가지고 행진을 하고 네. 그들에게 도서상품권 5천 원을 선물로 주고 또 그들이 지구촌의 그 청소년보다 더 못한 아이들 저기 네팔이랄지 아프리카랄지 지금 시리아 난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한 5천 원 기증행사를 합니다. 기증행사도 해서 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이게 하는 행동 네. 퍼포먼스도 보여줄 것이고 그 자리에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참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축제에 행사 중에 하나로 불교 측에서 우리 한국 전체 있는 외국인 노동자 한 3, 4천명을 초대해서 네. 따로 그 위안 행사를 합니다. 그 중에 일부가 저희 이제 폐막식 행사의 행진에 참여를 해서 같이 동참하고 네. 우리 청소년들이 선물도 주는 이건 이제 개폐막식 행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종교와 건축, 네. 음악, 미술, 오페라, 각종 칸타타 이런 부분 분야별로 하고 네. 특히 이제 종교 영화도 그 시네마 극장에서 전주 서울대 종교 영화를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해설을 곁들인 네 개 종교에 맞는 네.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다양한 행사를 이번에 할 겁니다. 물론 음식 문화 축제까지 다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먹거리도 빠지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막식, 폐막식도 볼거리가 있지만 네. 각 또 종교 단체에서 준비하는 공연 자체도 풍성할 것 같네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다 함께하죠, 저희 종교 여러 네. 단체들이. 큰 틀에서 보면 종교 간의 이제 화합도 있지만 역시 그 캐치프레이즈가 공연 하나에 개막식, 폐막식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 소외된 이웃들과 동행하면 함께 행복해진다는 뜻을 그렇습니다. 색깔을 제대로 입힌 것 같은데 예. 준비하면서 상당히 지금 설렐 것 같아요. 아직 예. 시간은 좀 남아있지만 네. 날짜가 10월 언제죠? 15일에서 네. 18일까지 3박 4일입니다. 네. 상당히 짧은 기간에 집약적으로 지금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도민들이 좀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우리 나유인 그 집회형 위원장님께서는 오랜 세월 경찰 쪽에 몸을 담으셨는데 네.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또 세계 종교 평화 협의회 집회형 위원장님까지 맡게 됐나요? 사실은 제가 이제 도내
전남북에서 이제 한 32년 정도 이렇게 경찰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뭐 예. 그 자체 직업도 봉사지만 주로 제 고향이 이제 전라북도니까 전라북도 쪽에서 근무를 했고 네. 또 한 6군데 정도 서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상에 남는 부안 사태 때 부안 핵폐기장 방패장 그 당시에 네. 제가 1년 4개월 동안 그 엄청난 혼란기에 그 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의 주민들의 뜻이란 게 과연 백성의 어떤 의사란 게 얼마나 민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현직에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라북도 불교 신도회 회장을 했습니다. 경찰 불교 신도회 회장을 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임 이후에 이제 이 지역의 종교 간 갈등, 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불교가 불참하는 거라든지 네. 이런 갈등, 반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월자주자 큰 스님이랄지 네. 금산사 성우 스님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이제 이 종교단체 이제 신도 대표로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네. 세계 종교 평화 협회 자체가 종교인과 신도들이 연합해서 사단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는 뭐 22명의 집행위원과 전문위원,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성직자와 신도 대표들로 구성됐는데 각 종교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참여했고. 앞으로는 뭐 4대 종교라는 개념만 가질 게 아니고 뭐 이슬람까지 어떻게 보면 더 확장해서요. 우리 민족 종교, 우리 원래 토속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까지도 좀 포섭하고 싶은 개인적인 이제 의견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확장을 넓혀야 진정한 세계 종교 평화 협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사실은 뭐 무보수 봉사입니다. 봉사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 지역에서 세계 종교 문화 축제가 아주 풍성하게 이제 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 말씀 할 수 있는 시간 짤막하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그 종교 평화 협의회에서 그 추진하는 종교 문화 축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란 것은 뭐 성별과 지위과 빈부를 다 떠나고 내 외국인을 다 떠나서 모두 참여하는 정말 풍성하고 네. 정말 즐거운 그런 문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 뭐 송하진 지사님은 화이브동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자타 불이, 자타 이려라는 이 말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삽니다. 그래서 나와 타인은 둘이 아니다. 나와 타 생명체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네. 이런 뜻의 아주 심오한 뜻을 가졌는데 우리 전라북도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한 종교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고 예. 메카적인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백제 이후로 굉장히 이 백성들이 뭔가 메시아를 찾고 네. 미륵을 찾고 하는 소외되고 힘든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지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질시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욕지거리하고 비난하고 네. 이게 이제 좀 단점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시기 질투 네. 그래서 타인이 좀 잘 되는 것을 끌어내는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을 좀 이 종교문화축제라는 곳에서 담아서 좀 일반 시민들이 그런 의식을 좀 바꾸고 우리 종교가 또 앞장서는 네. 이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좋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 행사에 예. 참여하시면 모두 동행하시면 모두 행복할 겁니다. 모두 동행하면 동행해진다. 예. 행복해진다. 그리고 이번에 참관 단어고 예. 같이 행사를 3박 4일간 같이 할 외국인들을 지금 각 대사관에 모집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 또 참여 동행단을 또 모집해서 같이 해서 국제적으로도 우리 전북, 전주가 역시 저쪽
중동 쪽은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지만 네. 역시 한반도의 중심 전주 전북은 종교 화합을 위하는 메카구나라는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좀 추진했으면 좋습니다. 저는 밑에 초석만 깔 예. 예. 예, 좋습니다. 순례 대회 때도 저희가 또 보도도 크게 할 정도로 관심을 예. 갖고 있었는데 예. 이것도 왜 맥이 끊어졌나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예. 이번에는 이제 새롭게 세계 종교 문화 축제로 이름도 바꾸고 예. 앞으로는 꾸준히 좀 맥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세계 종교 평화협의회 이제 어떻게 보면 초대 예. 집행위원장을 하는데 보다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년 각 종교별로 주최와 집행위원장을 좀 분담해서 하자. 그래야 이 행사의 어려움도 알고 예. 서로 공유도 하고 공감도 하고 소통이 되지 않느냐. 이 종교 문화 축제, 뭐 순례 대회건 간에 우리 전북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어떤 점이 있죠? 지금 저희 이 종교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네. 전북, 전주뿐이 아니라 전라북도 일원이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경우도 뭐 호남 최초의 윤지충 뭐 사도도 있고 네. 이루갈다 동정 부부 이런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지들도 있고 뭐 불교 같은 경우도 민중들이 바라는 미륵신앙 그러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미륵신앙의 발상지가 금산사입니다. 그러면 미륵신앙의 원산지고 또 진묵대사를 비롯한 많은 고승 대득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전북이고 네. 원불교 경우도 사실은 지금 영광에서 나왔지만 4대 성지가 영광, 부안, 완주, 만덕산, 익산 하면 그중에 세 군데가 전북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총 본산이 익산에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 경우도 뭐 선교사들이 많은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친 곳이기도 하고 네. 기독교 장로의 발상지입니다. 전북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유교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쪽 호남학파의 한 중심지가 전라도 관찰사가 있었으니까 중심지고 또 저희 110년 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그 어떤 근원지 아닙니까? 동학 또 증산 네. 뭐 이런 아주 그 종교적인 메카적인 그런 예.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문화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전북이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다른 지역에 가면 이렇게 집약된 이런 문화 자산을 가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발굴도 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 것이 독창적이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에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발원지가 된다. 그래서 전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곳입니다. 네. 모학산의 태, 어듯이 모학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근원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 화합은 전북에서. 전북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이제 날짜가 좀 남아있는데 꼼꼼하게 잘 예. 준비하셔서요. 예. 상황리에 잘 끝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